맑고 푸른 바다의 도시 여수. 이곳에 길게 놓여진 섬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예술의 섬 장도가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도시 사이에 놓여있는 장도는 그 경관만큼이나 신비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GS칼텍스와 여수시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곳 망마산과 장도를 아우르는 7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를 조성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예울마루는 2012년 여수엑스포와 시기를 맞춰 예울마루 1단계 시설을 먼저 개관했고 2017년 10월부터 2단계 장도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장도 원주민들에게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조성이라는 개발 취지를 상세히 전달하고 2단계 사업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관련 심사 절차를 거쳐 개발에 꼭 필요한 승인과 허가를 받았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울마루는 전남권 최고의 시설을 갖춘 대극장, 소극장, 세계 전시실과 분수광장이 마련된 1단계 시설에 이어 창작 스튜디오, 전시관, 다도해 정원, 산책로가 마련된 2단계 장도 조성을 완료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예울마루는 현대 친환경 건축의 세계적 거장인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기본 설계를 맡아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로우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섬이라는 지형적 매력과 기존 석축교의 특장점을 살려 장도에 다다르기까지 바다 위를 거니는 듯한 낭만을 느끼게 하고 교량을 지나 가장 먼저 보이는 안내센터와 창작 스튜디오는 입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창의적 공간인 동시에 편안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공간을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배치한 장도 전시관은 건물 중앙 아트리움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으로 아늑하고 밝은 분위기를 안겨줍니다. 이외에도 사계절 꽃이 피는 다도해 정원과 다도해의 수려한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 사람과 자연, 자연과 건축이 만나는 문화예술 창작의 공간. 예울마루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품 문화예술공원이 될 것입니다.